벌써 10년 전의 얘기군요. 전 고2 때 해운대 신세가지에 살았었고 공부엔 지지리도 관심이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어머니가 병원일로 바쁘셔서 동생과 해변가 근처에 있는 크땡땡 호텔 오피스텔 원룸에 살았었죠. 우리들의 아지트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친구들과 어울려 항상 그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자는 일이 많았기에 친구 동생은 다른 자기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많았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여자 둘과 친구 셋이서 술도 한잔하며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요. 그때 제가 게임 하나를 제안했죠. 술 기운도 조금 올랐겠다. 담요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밤 10시 정도가 넘으면 중앙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복도 쪽 비상계단 쪽 불은 다 껐었기 때문에 아주 어두웠죠. 게임인 즉슨 처음 내기에 진 사람이 중앙 엘리베이터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라이터를 놓고 오고 그 다음에 지는 사람이 놓고 온 라이터를 찾아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 불행히도 제가 게임에 져서 라이터를 놓고 오게 되었죠. 전 솔직히 담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호텔 안 속의 기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조용한 호텔이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적막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더군다나 매일 켜져 있던 화장실 불이 그날 꺼져 있더라고요. 일단 전 아무 일 없이 라이터를 변기 위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차례로 제 여자친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며 친구랑 꼭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자 둘이서 라이터를 찾아오기로 하고 나간 5분 뒤 친구가 가서 놀래켜 주겠다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우린 웃으며 기다렸는데 그때 갑자기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뒤따라갔던 친구까지도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선 셋이서 울며 뛰어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얼마나 놀랬으면 남자가 울기까지 했던지. 그 친구가 말하기를 놀래켜 주려다 실패하고 셋이서 라이터를 찾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화장실 창문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여자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 명 모두 봤다는 겁니다.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달빛에 의해 창문 밖이 보였던 거죠. 방에 남아있던 저와 친구는 중앙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순간 비상계단 쪽에서 여자의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친구도 들었는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때 친구 앞이라 센 척하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죠. 그러자 울음이 딱 끊기며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섭다며 여자 둘과 그 친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집주인인 제 친구와 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경 누가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전 잠결에 누구냐며 문을 열었는데 덩치 큰 아저씨 두 명에서 명찰을 보이며 형사라고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 집이 507호였는데 바로 위층인 607호에서 어제 살인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시각은 전날 밤 12시에서 새벽 1시경. 607호에 살던 여자는 기자였으며 칼로 수십 군데를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술 마시며 놀던 시간에 바로 위층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저와 친구는 경찰서에 용의자 신원 확인차 세 번 정도 수업을 빠져가며 갔었고 그 뒤로 범인이 잡혔는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저희가 형사들과 얘기할 때 그 옆에서 중얼대시는 경비실 아저씨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이고, 뭐지?
어제 내가 분명히 불안 껐는데. 아, 참.